자, 여러분, 아마존 다 아시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정도 되는 거겠죠? 뭐, 이제는 뭐 쇼핑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온갖 걸다 하니까. 아마존과 슬럼프, 무슨 얘기일까요? 이쯤 되면은 특히 N생들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올수 있겠죠? 슬럼프가 온다라는 건, 정체기가 왔다는 것이고, 어떤 공부에서 크게 발전이 없다는 뜻이고, 너무 노력해서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좀 잠시 쉬세요 라는 신호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존과 슬럼프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아마존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존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아마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마존을 제가 연구해 봤더니 아마존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고 책 팔던 그런 조그만 가게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 미국 주식시장에 올라왔을 때 1달러 정도로 시작했는데 아마 0.5 정도일 거예요. 1달러로 해볼게요. 근데 지금이 10,000달러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아마 3,500달러 정도인데 그것을 3번 다시 개편하면서 3,500이 3번 됐으니까 10,000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달러가 10년 만에 10,000달러가 됐습니다. 기업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아마존이 10,000달러 수준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1달러로 시작한 바로 중고서점 판매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달러 수준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정체됐어 발전이 없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분명히 10,000달러를 향해 여러분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정체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꿈을 위해서는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잠시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도전과 실패. 우리 아마존이 실패한 사업이 약 700여 개. 아주 굉장히 굵직한 거로는 7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과 한번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지만, 그때 도전했던 그 음성, 핸드폰의 음성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니 뭐 음악을 틀어줘 날씨가 뭐야 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로봇 그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전 미국 가정에 대부분 아마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모한 도전 애플한테 핸드폰을 도전해서 깨졌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걸 얻어낸 겁니다. 자, 두 번째 엄청난 도전과 실패는 구글한테 맞짱을 떴어요. 구글한테 맞짱을 떠가지고 검색기로 도전했는데 역시 졌습니다. 졌지만 그때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상품 구매할 때 오히려 아마존에서 검색하게끔 상품 검색에만큼은 오히려 구글보다도 뛰어나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이용할 때 결국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구글도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당대 최고의 기업들에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도 수많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슬럼프라면 어찌 보면 지금 정체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지금 공부의 변화를 줘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거든요. 발전이란, 진화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욕심부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버려라.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그게 곧 발전이고 진화다. 여러분이 지금껏, 내가 지금 정체가 있다면, 열심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성공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여기서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의 이 도전은 기존의 공부 방식을 변화를 과감히 줘보는 거예요. 그럴 때그 과감한 도전은 여러분들에게 실패보다는 분명히 더큰 발전을 이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럼프 기간에 변화를 줘서 오히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생기를 넣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우주를 품게 됐죠. 자, 이제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도정 맞짱을 떴고 이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우주 나사에서나 했던 것을 민간인이 첫 번째로 우주를 품고 로켓을 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슬럼프 기간일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삼는다면 왜 도전하게 되면 이제 새롭고 즐겁거든요. 도전하게 된다면 남들이 여러분이 평상시 품어보지 못했던 것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공부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정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뼈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실, 자료 이런 것들에 집중해 왔을 거예요.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뼈대를 본다면 여러분은 우주까지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꿈꿨던 그 이상의 대학을 꿈꾸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럼프, 쉬면서 동시에 자극을 줘라. 그것은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거다. 우리에게 그 변화란 우리의 잘못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공부 태도를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새로운 것이 생기면서 나로 하여금 생동감을 갖게 한다. 슬럼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변화는 급격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둘 자꾸 바꿔보는 걸로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보는 걸로 논리라는 거로 한번 공부의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슬럼프라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존의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아마존이 1달러, 아마존이 수없은 실패하고 정체에 있을 때 오히려 그걸 딛고 만 달러로 우주를 품는 기업이 됐죠. 여러분이 오히려 지금 정체기 슬럼프라면 지금 1달러 하지만 여러분은 만 달러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시고 쉬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